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0월 30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 시황이 어떠한지 지수를 중심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59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0.08% 강보합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요, 외국인이 다시금 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팔았다,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하루 샀다. 좀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 그나마 400억대의 순 매수세를 보이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코스닥은 3.46포인트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웁니다. 네,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 300억대의 순 매수를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0.4원 아주 소폭 오르면서 1061원 선입니다. 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흐름 코스닥이 좀 상대적인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먼저 시황부터 체크하십시오. 예,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강보합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거래소를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매수를 좀 돌아서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좀 양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 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요. 일단은 현대로템이 금일 신규 상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좀 매도가 나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매도의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매도 1위에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약 600억 이상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순매수 기준은 좀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일단 현대로템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일단 차익성 매도 부분들이고 기존에 일단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여전히 매수 기준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매수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별 순환매 속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필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누누이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삼성전자까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삼성전자 혼자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50만 원을 넘어서서 삼성전자가 155만 원 정도 때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길은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섹터별로의 순환매, 짧은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즉 기대 수익률은 과거의 흐름들보다 좀 적게 보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형주 섹터 같은 경우라면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IT 부품 섹터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 ESS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해외 지수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러셀 2000 지수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S&P 그리고 다우 지수보다는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우리나라 시장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되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익률 게임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몇 종목을 추려서 또 정재현 멘토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예, 금일은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루멘스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 금일 5월 말경에 12,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깊이 받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해줬었고요.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얼추 도달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 수급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한 차례 정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만 원대 안착 시도는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 LED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호황기로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몇 거리를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목표치를 도달하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들, 2거래일째 쉬어가고 3거래일째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과거에 8월 달에 형성해 있었던 23,250원짜리죠. 이 신고가의 흐름들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대량으로 블록딜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10월 18일인데요. 이 10월 18일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 라는 부분들.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일단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점 부근입니다. 약 한 2만 5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부분들은 전고점 부분들, 2차로 보면 한 24,500원 정도 때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후에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만 5천원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 큰 물량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승 시도가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 혹은 전고점까지는 일단은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은 외국인 쪽에서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게 된다면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주 세 종목, 루멘스, KG, 이니시스, 솔브레인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보합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 미국에서 양적완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그래도 좀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항상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FOMC 회의에서 이 박스권을 같이 우리 코스피를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줄런지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예, 일단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서서히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FOMC가 아마도 테이퍼링이 좀 연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성 부분들, 일단 재료 좀 일단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점진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으나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미국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경기 지표, 즉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지표가 호전이 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베팅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표적인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매기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만약에 테이퍼링이 좀 연기가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일단 감소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는 좀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를 해주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대량의 매도 부분들보다는 가격 조정, 즉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FOMC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 이 부분들로 인해서 급등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작게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장 첫날 현대 로템이죠. 첫날부터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IPO 시장에서 요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워낙 우량한 대여 종목이라서요. 자, 공모가 대비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이 현대 로템의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성장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철도에 대한 해외 수주가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중장기적인 내수 시장도 상당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원주와 강릉 쪽의 고속철도라든가 아니면 서울 메트로 차량에 대한 교체 사업 그리고 경전철 사업이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향후에 대한 성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상당히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적당히 조정 시점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대량적으로 좀 나와줬었습니다. 과연 이게 손바뀜이 되고 난 이후에 좀 더 수월하게 올라올지 이 부분들이 관건이긴 한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따라가지 말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 SK 하이닉스 그동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에 화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세의 배경과 전망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금일 SK 하이닉스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가를 형성을 했을 때의 기사거리가 나왔던 부분들, 즉 10월 21일경에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시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고점에서 좀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우선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도 일단 반도체 가격 상승에 이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상승 기준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고요. 4분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공장에 대한 화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 증가폭은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들에 따른 조정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좀 컸었습니다.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일단 피로감이 좀 쌓여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나온 이후에는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10월 8일, 이 10월 초쯤에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500만 주 이상씩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때 평균 단가가 약 32,000원대입니다. 32,000원대에 지금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해줬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에 많이 매수를 좀 해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느냐 아니면 지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즉 31,000원대 초중반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 즉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가격대 평균 단가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신규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2주 만에 신호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또 반면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매수 관점으로 임해도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코스닥 개별 종목에 좀 관심을 기울여도 될 때인지 시장에 대한 좀 선호도 호불호를 좀 가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면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에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중소형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상승을 하는 바람에 소외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 매력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 즉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종목이냐? 그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11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하순까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들에 대한 지수입니다. 근데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초 작년 때에도 그랬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이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놓고 있고, 지금 현재 S&P나 S&P500 지수나 다우 지수보다 러셀 2000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중소형주가 좀 더 상승폭이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대형주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되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 사이에, 그 사이에 코스닥 종목군들, 중소형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369% 몇 퍼센트 도전합니까? 예, 오늘은 6%를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요, 코렌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코렌텍이라는 기업이 올해 5월달경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난 이후에 견조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뭐 3D 프린팅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현재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해 주고난 이후에 한 차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반등폭이 상당히 약하게 나오면서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언더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주가를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40일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점 또한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됐었는데요. 최근 양봉의 캔들 모습들이 많아지면서 거래량 또한 서서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점점 중소형주, 즉 코렌텍의 매기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이 3개째입니다. 조정을 좀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 포인트는요, 지금 현재 21,450원입니다. 약간 조정을 받는 시기, 21,200원에서부터 2,5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 손절가는 1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 손절가 19,500원을 잡아주신 코렌텍, 오늘의 추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관심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정재현 멘토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시장의 현재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오면서부터 시장 쪽에서는 이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주도 포지션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위로 땡겨줄 수 있는 주체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현재 외국인들의 천하에 좀 놓여있는 부분인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의 수급 변동이 확대를 만들어내긴 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선물 쪽에 지금 위치를 보시면요. 선물의 변동을 바닥에서 위쪽으로 턴시킬 때 바로 기관계 쪽에서 투신 쪽의 공격 매수세도 보였고요. 외국인들 거의 동반해서 따라붙어 주었고 또한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금융투자 창구에서 매수 모멘토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외국인들은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또한 기관계 쪽의 모습적으로 본다래도 옆으로 이제는 오후장 들어오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가장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매수세 또 시장을 위로 베팅하기 위한 매수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 부분은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이 좀 일부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미결제, 그러니까 신규적인 부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현재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가 아닌 청산성, 기존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옵션 시장 쪽 놓고 보면요. 콜옵션 시장이 아침부터 상당히 빠르게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개인들의 콜옵션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요. 현재 콜풋옵션 모두 다 프리미엄 자체가 좀 빠져있는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의 현재 포지션상의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붙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변동은 가격대를 맞춰서 옵션을 들어간다라면 아마 상상 이상의 포지션들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는 확률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풋옵션 쪽의 흐름을 보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이 매수 포지션, 풋옵션 쪽에 보시면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신규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하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 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산 많이 걸려 있는 거고요. 이건 역시도 포지션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차익 쪽에서는 일단 들어올리면서 매수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붙였고요. 하지만 비차익 쪽 지금 동반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현재 다시 한번 베이시스가 2점대 부분에 머물고 있는데, 그닥 좋은 현상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지수가 고점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베이시스마저도 2점대를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한 번쯤에 쇼타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에게 긴장을 하자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장 이제 오후장 마지막 대응 전략 보겠는데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실 건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편안하게 좀 보시라고 했었는데 기관계 쪽에서 이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창구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다 빠져나간 상태였는데요. 투신 쪽의 포지션 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공격적으로 또다시 한번 매수로 확대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고점 매도 전략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역발상으로 좀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호등을 또다시 오늘을 리뷰하는 포인트로 잡아보면요. 아침 초반부에 이제 발빠르게 신호등의 녹색등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였고요. 역시 바깥쪽에 있던 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지지력이 돌아 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와 함께 시간적인 타이밍에서 중국 쪽 출발 상황을 보면서 위쪽으로 뽑아주었고요.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신호등의 모양도 응집되어 있는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는 상태, 위와 아래를 모두 다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장의 지금 모습을 보면 오전의 매매가 매도와 매수로 마무리가 돼 있는 신호등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호등은 이 부분에서 청산을 했고요. 저희 이제 롱 포지션 전략은 전략 노출 때문에 조금은 나중에 오픈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금일 황금 라인의 전략은요, 바로 요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가고 있을 겁니다. 271.50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인 것 같네요.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72.50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지금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지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완벽하게 지지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272.50대 부분에 대한 안착과 저항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좀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안착이 되면서 위로 슈팅이 나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번 주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초는 월화수 정도는 무조건 상방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은 위치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쉬운 건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나타난 것이 아쉬운 부분이겠고요. 만약 해외 증시와 함께 동반을 좀 올라갔다면 가치적인 매력과 함께 충분히 위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횡보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현재 기준점에서 눌린 매수 관점이 계속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오전장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빠진다. 인위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관발의 인위적인 조작.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위로 올라치는 모습. 자, 이 인위적이다라는 것은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황금라인 272.50으로 설정을 하니까 현재 지지력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매수 쪽으로 좀 유리하게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물 시장에 대한 설명을 김도영 멘토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앤 타이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서 현 시장에 대한 진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좀 잠시 밋밋해진 듯 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조금 좀 지루한 장세 전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 시장이 어떤 그 좀 변동폭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요. 글로벌 증시와는 조금은 좀 다르게 우리 시장 매우 좀 지지부진한 양상 전개가 된다. 아무래도 상당폭 외국인 매수에 의한 어떤 그 시장 내 어떤 그 지수에 따른 그런 그 급등 부분이 시장이 지금 현재 기관 조정을 만들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은 순매도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 상당히 오랜만이죠. 그리고 기관은 이제 순매수 물론 이제 소폭이긴 합니다만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어쨌든 기관 순매도에 대한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외국인의 순매수에 오히려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은 기관의 순매도가 과연 언제 멈출 것이냐 그리고 펀드에 대한 환매 압력이 언제나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오늘 시장 뭐 다소간 좀 지지부진은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 하방에 대한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큰 그림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제 그 주요 증권사들 2014년 증시 전망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그 상고 하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 다는 하저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오히려 상고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그 상고라는 의미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떤 그 추세 상승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의미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이 시장 내 이제 그 기간 조정이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저점 매수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오히려 내년 이제 그 상고 하저 뭐 하저가 될 수 있고 하중이 될 수 있고 상고 하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벤트가 되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내년 3월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양적 완화 축소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미국의 그 재정과 관련된 의회 이슈들이 내년 3월로 일단은 일시적으로 연기된 부분들 다시 정치적인 이슈가 내년 3월 정도에 다시 재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이런 큰 변수들로 인해
인해서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뭐 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증시 전망 상고하죠. 그다음 지금 연말이니까 당분간은 좀 시장이 그래도 좀 좋은 쪽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연기에 대한 기대가 좀 확산되면서 뭐 증시 강세가 그래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상당 부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양적완화 축소 연기 부분 지금 뭐니 뭐니 해도요 그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는 환율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화의 강세 쪽 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의 그 여부에 계속 촉각을 세우시는 것이 오히려 원화를 보시는 것보다는 달러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최근에 그 지표 뭐 달러 인덱스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만은 82 정도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 지금 현재서 한 79, 78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어떤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더욱 크게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 경기 지표 좀 다소간 뭐 부정적으로도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지금 이제 다소간 좀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들 좀 안 좋게 나오는 지표들의 해석을 오히려 부정적인 해석으로 하기보다는 지난 3주 전에 있었던 미국 정부 셧다운에 대한 연결로 이제 그 빌미를 삼으면서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소비 심리는 신뢰 지수는 좀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오히려 기업 재고 증가에 좀 주목을 하고 싶겠다 싶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오히려 기업 재고가 증가한다라는 얘기.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소비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OX 게임일 수 있겠지만요. 기업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연말 지금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지금 이제 계속 연말 소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신뢰 지수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수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확인 좀 드려보고 싶고요. 소비가 증가 그 결국은 지금 현재 뭐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해서 고용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불확실성 조금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일 때는 오히려 소비 좀 더 확실한 지표에 시장 내 어떤 그 무게 중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 쪽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관의 순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한 400억 대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자, 기관이 이렇게 계속 팔아 제끼는 그 배경과 그에 따른 또 전망까지 함께 일러 주십시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주요 이제 주 기관들 일단 뭐 매니저들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2,100선까지는 펀드 환매 압력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2,100 전저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전저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펀드 환매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급 상황 좀 예의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름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오히려 기관 조정의 양상을 보일 확률은 조금 더 크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의 상승 쪽보다는 오히려 종목별 경기 순환 업종 내에서 그 종목별 순환매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시고요. 큰 그림 속에서 아직까지 오늘 일단 뭐 기관이 한 4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뭐 마음을 확실하게 놓을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계속해서 어떤 그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관심은 결국 이렇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일단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 상황에 근간은 물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라는 부분 물론 모멘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유로존의 경기 턴어라운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더욱더 추가돼서 지금 발휘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상고하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반기 좋고 하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망과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투자를 임해야 될런지 그에 대한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2014년 증시 전망을 제가 여기다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는 이유는요. 그 내용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2014년 전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시장 두 달 정도 남았죠. 11월 시장 그리고 12월 시장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시장을 대부분의 증권사가 상고하저로 본다라는 얘기는 상반기에 매우 긍정적인 견지를 계속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것. 따라서 11월 장과 12월 장 어떻게 해서든지 좀 수익률을 좀 많이 높여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그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2011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좀 더 빨리 해석을 하시면 이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나아가서요. 기관들 같은 경우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제 그 수익률 확보 경쟁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결국에는 그 많은 그 지금 뭐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는 있지만요. 내년 되면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각 기관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기관들의 어떤 그 자금 유치를 위해서 지금 연말까지 수익률을 일정 부분 높여놓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자기네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이 많이 시장 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 11월, 12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좀 보시고요.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오늘 일단 중요한 부분, 그 자동차 업종을 5% 기준, 뭐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줄여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그 따라서 이제 그 자동차, 이제 5% 비중도 좀 낮춰보자. 아예 그 자동차를 비중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신에 화학 업종 비중을 10%에서 15%로 늘리는 그런 이제 늘리는 그런 비중을 지금 새롭게 좀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화학주와 조선주의 조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추세는 일시적인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 따라서 이 부분에 꼭 좀 무게중심을 두시고요. 화학주 5%로 다시 그 기존의 10%에서 15%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현 시장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종목 돌직구 코너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고 체크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먼저 미국 양적 완화 기대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외인들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뭐 보합권 거듭해서 등락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런 모습 보면은 투심이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였고요. 장 막판 돼서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5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양호한 모습 발표된 데다가 뭐 미국 FOMC가 양적 완화 수준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에 기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양호한 모습이었지만 또 양적 완화 축소 면에서 시작을 하기에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2054 안착을 할지 못할지가 지금 궁금한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국내 증시도 선진국 흐름 맞춰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 분위기라면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으셔도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최근 이제 선진국 포함해서 개도국들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IT와 뭐 자동차 등의 섹터도 움직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전체적으로 낮아진 실적 컨센서스에 그리고 선방한 업종들 보자면 뭐 IT가 있겠고 자동차, 화학, 기계, 뭐 경기 소비재 등등이 있는데요. 뭐 이 업황들은 일단 미국과 이제 유럽 등의 이제 경기 회복과 함께 그것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모습 자체가 조금씩 경기 회복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11월인데 그래도 그 12월 말까지는 해당 업종들 기업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른 근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뭐 최근 중국 경기에 관련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3, 4분기 국내 총생산을 지금 보게 되면 기대치에 약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탄탄한 성장 위해서 아무래도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감한 뭐 중국 정부의 투자는 좀 힘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지표 결과 봤을 때 그래도 당분간은 뭐 국내 화학이나 뭐 기계 업종들의 실적 상승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원격 지원 관련주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전일 2015년 원격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뭐 이 개정안이 일단 입법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뭐 내원하지 않고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잘 가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상승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자 체크포인트 미국의 양적완화 또 3분기 깜짝 실적 등등에 대해서 이슈별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분 남았는데요. 마감 전략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먼저 환율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60원 부근에 지금 지켜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가능한 길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환율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요. 너무 내려가도 문제입니다. 뭐 일정 수준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주 좋은, 투자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1060원 부근을 그래도 유지를 해준다면요. 국내 증시 뭐 2050원 안착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일단 이후에 2050선이 만약에 안착이 될 경우에는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소비 심리가 기대되는 연말 상황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국내 OEM 업체들 뭐 미국 내에서도 연말 예상 소비 1위가 뭐 의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국내 OEM 업체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이외에도 IT, 뭐 자동차 분야도 지금 해외 경기 상승 편승해서 실적 상승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또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결제주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은행을 포함해서 지금 대기업들 지금 너도나도 이 시장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장성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지금 금액이 오가는 단위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경쟁이 심화된다고 해도 오히려 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 또 정리하고 점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줄 테니까요. 전자결제주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낙폭 과대 중소형주 뭐 그동안 좀 코스닥 너무 찍어 눌렀는데 그동안 대차 기관들 대차 거래 뭐 공매도 했던 종목들 다시 주식으로 갚아야겠죠. 분명 매수할 때 올 겁니다. 아무래도 12월 초부터 그 매수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낙폭 과대되었던 실적이 좀 받쳐주는 뭐 연기금도 좀 많이 사주고 그런 중소형주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현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고요.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각 종목마다 부여된 그 퍼센티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오더라도 종목들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 상당 부분 지금 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딱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 대기업들로 이렇게 잘 채워져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그에 따른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굉장히 안정적인데다가 지금 수익률마저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32% 올라있고요. 포스코 ICT 20% 이제 넘어섰습니다. 자, GS가 4.8, SK텔레콤 7.4%의 수익을 거뒀고요. 한솔 테크닉스만이 마이너스 9.4%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5% 올라있고요. 락앤락도 5.4% 수익 아주 견조하죠. 셀트리온만이 마이너스 1.3. 그게 보면 한솔테크닉스, 셀트리온 두 기업만이 소폭의 손실을 내고 있군요. 네, 자 그럼 이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이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AS를 많이 못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종목 추천 없이 바로 AS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포스코 ICT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포스코 ICT 자체는 그래 회사 자체에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9천선 밑까지도 떨어졌었지만요. 다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지금 현재 지금 91선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91선 다시 뚫는 순간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목표했던 가격대 만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 좀 길게 끌고 온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홀딩해 보셔도 나중에 큰 수익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삼성 SD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최근에 아무래도 좀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매수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일본 쪽으로 지금 굉장히 ESS 공급 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뭐 지진도 나고 하게 되면은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ESS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삼성 SDI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삼성 SDI도 오늘 반등에 힘 입어서 한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G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S의 경우는요, 2014년도 정제 맞은 면에서 지금 수요는 이제 살아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 3분기에는 그래도 이 지주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양호한 실적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해드린 목표가 한번 터치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그 목표가까지 한번 더 홀딩해 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SK텔레콤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왠지 91선 부근까지 지금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지금 가지 못했지만 최근 지금 보합권 움직임에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 지금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솔테크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솔직히 좀 아깝긴 한데요. 손절가 지금 터치한 관계로 매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만 만약 안 파실 분들은 그래도 18,000원까지 한번 보고 한번 손절 18,000원 손절로 대응해 보시고 한번 반등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좀 SK하이닉스 오늘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양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제됐던 뭐 PC램, D램 부분 또 지금 약간 공급 공백이 있었지만 뭐 경쟁사들 지금 증상 계획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과점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안정도 지금 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35,000원 위까지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네, 게다가 또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셀트리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또 램시마 임상 발표 면에서 지금 양호한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활용도 커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지금 목표가까지 한 번 더 홀딩해 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락앤락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앤락 매수하고 줄곧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외인 매수세로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그래서 3거래 전부터 다시 기관이 외국인 매도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다시 받아주고요. 또 오늘은 또 양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더 가지고 가셔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락앤락도 목표해드린 가격대까지 한 번 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마이너스 수익률을 다시 플러스로 전환시켜줄 수익의 달인 김선윤 멘토. 베트남 갔다가 지금 막 귀국을 했습니다. 출연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역시 매주 수익률 5% 도전하는 이상노 멘토 진격하기 위해서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